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.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. 우리 곁에는 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. 우리 곁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복음의 모습이 있냐, 그 말씀의 자리 있냐, 그렇게 바리새인의 인생을, 바리새인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우고 그 손목에 그 대못을 때려박았던 그 십자가에 넘겨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바라바를 되찾아가는 그 바라바의 자리를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 힘 있는 자, 그들이 바라는 그 세상에서 풀어놓아도 너 예수보다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내 것을 뺏기지 않고 내 것을 내가 내 것의 모습으로 끝까지 내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그 예수의 손목에는 그 대못을 박아놓고서는 그 스스로의 그 인간의 손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쥐고서 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붙들고서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에 그못 박히신 그 손목에 펼치신 그 손이 아니라 내가 맞잡아야 될,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될그 예수의 손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, 그 스스로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 입술에 그 혓바닥의 자리에 두고 떠들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.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도들의 곁에는 이 십자가의 그 건물의 모습으로 그 교회의 자락이 이 기독교가 그 종교의 모습으로 들어서 있을 때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 늑대의 모습으로 그 이리의 자락으로 해치고 죽이고 잡아먹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경계하신 그들의 모습은, 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, 처음부터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,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두신 그 자리 그 이후로 이 땅에서 우리 앞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자들. 그런데 그들은 버젓이 존재한다고요. 이 어떤 사람들인.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,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존재하기에 그것이 죄이고, 그것이 악이고,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, 그 자체가 멸망이라고요.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,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으신 복음의 자락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, 스스로가 존재하기에, 스스로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서 존재하기를 원하기에, 그들이 악이라고요. 그게 죄라고요. 그래서 그것은 심판이요, 그것이 멸망이라는 그 사실을, 그 자체가, 그 존재 자체가 멸망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멸망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시라고요. 지금 그들이 호가호위하는 그 모습을 자라가려 해서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높은 자리 위에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냐, 그 팔뚝에 그 옷을 걷어붙이고서는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 자체가 멸망이라고요. 존재해서는 안될 자들이 거기에 존재하기에, 그러니 그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자들을 따라가시지 말라고요. 성도는 그 자리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고요. 그 따라감의 그 자리에 거기 있는 그 자체가 멸망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의 시작이, 그 심판의 대상의 모습에 처음 되고 그 드러나는 자리가 교회요, 바로 그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, 스스로 믿었다고, 스스로 높다라고, 스스로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늙은 자들, 그 장로의 자락 아래에서 스스로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자락이 바로 그 심판의 자리임을,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도는 따라가시지 말라고요.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시는 그 증거와 그 표적이 분명하고 확실하신, 내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두신 내주 예수 그리스도, 그 하나만을, 그한 분만을 똑바로 따라가시라고요. 다른 복음은 없다고요. 비슷하거나 아예 다르거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예수
예수가 빠져버린 그 다른 복음의 철학은 없다고요. 오직 예수만이, 오직 예수로만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그 자리에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그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자라 이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이피 묻은 복음의 철학을 그 성령의 은사 아래에서 우리를 해석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풀어주셔서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 하나의 코이노니아 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기에 그 이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싸그리 사라져버린 그게 우리 성도의 공동체, 이 말씀의 공동체, 예배의 공동체, 오늘 드려지는 그 주일 예배의 그한 시간, 그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안식의 자락에 그 하루하루의 모습으로 우리 후대의 성도들은 한 걸음 더,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의 자락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 문제가 되어지는,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자락을 붙들고서 내 잘남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내는,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새치 혓바닥 위에 올려놓고서는 이건 이런 거야, 저건 저런 거야 라고 거기에 예수만 쏙 빼버리고 예수를 집어넣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내가 이 예수 이름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서 내가 기도합니다. 안 된다고요. 이 말씀의 오류의 자락을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자락에 있는 자들이기에, 그 죄의 자락을 건너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, 인간의 본디에 그 자락의 그 모습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,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때려박으신 어떤 음성, 어떤 말씀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까 하노라. 만지지도 말라. 인간은 철저하게 이 말씀의 오류를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류의 존재임을 잊지 마시라고요. 이게 그 죄짓게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오류의 삶을 스스로 살고 있는, 그 죄짓게 만들어내는 그 상황과 그 삶을 스스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. 예수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. 현재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. 예수께서 주신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자락이 오류가 없는 것이지, 인간의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오류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를 붙들고서는 그 오류가 진리라고, 그게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고 하는 그 존재할 수 없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기에 그것이 이 땅에 현실이 되어져 있는 그 사실로 인정받아져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들, 그들의 그 모습, 그들이 세우는 그 건물에 자라. 그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요.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게 교회라고, 그게 목사라고, 그게 성도라고, 그게 교인이라고,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. 그래서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말씀의 오류,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,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뿌리신 이 복음의 자락을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이용해 먹고 흔들어 버리고 있는, 머리 깎은 중들이 흔들어 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. 그 머리에 터번을 둘러쓰고 있는 자들이 흔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. 그 반석에, 그 진리 위에, 그 십자가에, 그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를 흔들어내고 있는, 그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그 죄짓게 만드는 바로 그 삶의 모습, 우리 내부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, 오늘도 이 땅에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, 그 교란되어져 있는 이 예수 십자가의 생태계가 철저하게 교란되어지고 파괴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훼파시킬까? 그 회칠한 무덤의 자락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? 그렇게 이끌고 가는 자들의 그 새치 혓바닥의 자락, 그걸 말씀의 자락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자들, 성도는 주의하시란 말입니다. 그렇게 스스로 철저하게 변하게 만드는, 그 스스로 그 변함의 모습을
누가 시킨 게 아니라고요.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. 그 능동적인 그 스스로의 그 행동의 결과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먹어도 안 죽네. 먹었는데 안 죽었네. 나도 먹어야지.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의 자리를 내가 먹어도 산다라고, 저걸 먹어도 내가 살 수 있는, 저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내 모습으로 내 스스로 내게 내 옷을 해 입히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습의 자락은 틀렸어요 자락으로 그 방향전환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,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본디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이 삶의 자락을 내가 내 진리의 눈으로 떠서 나를 바라봤더니 벌거벗었네. 부끄럽네. 창피하네. 사람의 몸이, 남자의 몸이, 여자의 몸이 상대방의 눈으로, 서로의 눈으로 너를 보고 나를 봤을 때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되는 거야. 인간의 삶에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.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과 문화와 이 체계 아래에서, 그러니 우리는 옷이라는 걸 해 입어야 되는 거야. 말라 비틀어지는 저 나뭇잎으로 우리가 하나의 띠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진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야. 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인간의 이 죄라고요. 이 말씀의 오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변하게 만들어낸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의 자리에 시작되어져 있는, 이게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죽음,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해버린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게 현재의 모습에 이 실제의 상황이 되어져 버린 바로 우리 인간,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가 이미 시작되어져 버리.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락으로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개의 자리가 되지 않는,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먼저 회개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자락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180도 자기의 모습을 되돌려버린 그 십자가를 저주하고 그 십자가의 곁에 서건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지 않고서 스스로가 말하는 네가 네 자신을 구원시켜보라고 하는, 너도 나처럼 똑같은 죄인이고 나처럼 똑같이 죽는데 너 따위가 뭐냐고. 그래서 그 십자가의 방향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일으켜서 떠나가버리는, 더 이상의 회개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 모습에 그 삶의 자라 예수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 구원의 역할을 스스로 옮겨버리는, 너 같은 자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, 너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힘 있는 자, 그가 따르는 그 깃발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모습으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, 그래서 그 스스로의 모든 자들의 모습이 옮겨가지는 그 스스로의 능동의 행동의 결과, 그 주는 것을 내 자의로, 그 주는 것을 받아먹는 내 모습의 모습으로, 안 죽잖아, 안 죽었네, 나도 먹어야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뒤집힌 자들, 처음부터 주신 처음의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자들, 그것을 다시금 그 아들에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벌거벗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셨건만, 너희들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역자 바로 그 자리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동역자,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피 묻은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내 백성의 모습으로 들어져야 될 그 원형의 처음의 자락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그렇게 벌거벗 기셔서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않은 그 창조주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, 이 죄 있는 자들에게 그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셨건만,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형상과 그 모양 그 모습이다.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금 변형된 자들, 처음 것을 잃어버린 자들과 동일한 자들, 이것이 타락이라고요. 그러하기에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,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자락을 흔들고 흔들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갖지 못하게 만들어내는
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말, 자기의 말, 그 앞서서 있는 그 어떤 사람들,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그 새치 혓바닥의 자락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아멘의 자락으로 답하게 만드는 이게 타락이라고요. 우리 성도들은 이 타락의 자리, 이 변함의 자리, 그 어떤 사람들을 우리를 뒤흔드는 그 교란의 자리를 잊지 마시라고요. 반드시 우리에게 있고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함을 우리 후대의 성도들의 그 안식의 자리가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의 이 피조물의 자락으로 그 창조의 자락으로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 후대의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서 우리의 돌아가야 할 자리 그 바른 복음에 돌아가야 할 자리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으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되어져야 할 형상과 그 모양의 자리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여기로 돌아간다 그 십자가의 그 원형의 그 자리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벌거벗음 그 아들의 벌거벗음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그 벌거벗음의 자락으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간다 이 진리 예수가 그 진리가 되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가 바로 그 예수다 그 예수의 그 벌거벗음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그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다시금 되돌리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내가 너희들과 안식하기를 원한다. 그 쉼의 자락을 그 한숨의 자락을 너희들과 함께 쉬기를 원한다. 이게 우리 휴레의 그 성도의 이 신앙의 우리 공동체의 자락임을 우리 모든 자들이 잊지 마시고 그 말씀에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그 예수와 이 십자가의 그 피뿌리신 복음의 자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